키보드면 키보드, 기타면 기타. 모든 악기를 독학으로 마스터한 태주군은 욕심쟁이. 그날 저녁, 저녁 준비를 위해 텃밭으로 향하는 자연인 부부. 이 산티에프 뭐 하시려고요? 이 부침개 먹으려고요. 좀 억세도 맛은 또 가을 맛이 있을 거야. 원래 봄에 연하면은 또 연한 맛을 먹는데. 그런데 습격을 했구나. 이거 봐. 이 발자국, 이 발자국으로 봐서 이 고라니가 분명하구만. 김장 농사를 망쳐버린 심장 그 누가 알리요? 자연에서 살아가려면 감당해야 하는 몫이라고. 우리가 배추 농사, 무 농사는 잘 못 져도 자식 농사는 잘 진 걸로 합시다. 그렇게 위안 삼아야지 어떡하겠습니까? 그걸로 좋은 대학 나왔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행복한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런 게 자연 속에서 부모가 행복하게 살면은 애들도 그거를 보고 지도 행복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. 지나간 것에 연연해 하지 않는 건 역시 자연인의 삶의 방식.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, 가진 것에서 만족을 찾는다. 고라니가 먹다 남긴 텃밭 채소와 가을 산초 잎만으로도 근사한 저녁을 준비할 수 있다는데. 비비고 퍼무리고 특별한 요리법은 없어도 자연이 키운 신선한 재료들이 밥상을 빛내줍니다. 과연 그 맛이 궁금해지는데.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 기분, 이게 바로 자연인표 건강밥상 되시겠습니다. 이게 다 그 보잘것없는 텃밭에서 그럭저럭 난 건데 맛은 최고입니다. 지리산의 기운으로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 음악가족, 이게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걸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. 음악으로 하여금 행복하고 또 음악을 하면서 많은 행복을 느끼고. 지금은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정말 아름답게 느껴져요. 젊으니까 가능했던 길이었고, 젊은 시절에 좀 배가 고팠고 돈이 없으니까 좀 불편했었지만 하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하면서 행복했었고. 산에서 인생을 배웠고 산에서 진정한 음악을 만났다는 자연인 가족. 오늘도 그곳엔 지리산을 꼭 빼닮은 음악이 흐르고. 야, 어떻게 보면 정말 하루 마무리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것 같아요. 네. 음악으로 귀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. 예전에 어렸을 땐 뱀 나온다고 그랬었는데 아름답고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싶습니다. 이 자연 속의 맑은 공기야 햇빛, 뭐 푸른 하늘 이런 거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. 하루하루 더 지리산을 닮아가는 자연인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. 예뻐지고 싶은 모든 여성들의 로망, 그것은 바로 신상 구두. 조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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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곡. 다 실어서 우리 집으로 보내. 네? 그런데 이렇게 예쁜 구두가 그림에 떡인 사람들도 있다? 아름다운 여배우도 피해갈 수 없는 왕발 컴플렉스.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노. 구두 앞에 한번이 맛봐야 했던 좌절감. 네 할 만큼 했다. 예쁜 게 없으니까. 남들은 모르는 왕발들의 기막힌 이야기. 안 되면 되게 하라도 여기서는 안 통한다. 1cm의 희비가 교차되는데. 구두를 원하는 왕발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굴욕뿐. 이런 왕발들을 위해 그녀가 나타났다.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신어보는 것조차 불가능할 것 같던 하이힐. 하지만 그녀의 앞에서는
커진 발도 다시 보자. 왕발계의 해결사, 3억 대박의 주인공 박진선 씨.